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속버스를 자주 타시나요? 아님 가끔이라도요? 저는 요즘엔 고속버스를 거의 타지 않지만 예전엔 기차보단 버스를 선호해서 자주 탔었습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타기도 하고 멀리 친척집에 갈 때도 고속버스를 타고 갈 때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땐 고속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차서 빈 좌석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엔 많으면 절반 정도, 적을 땐 한두 명도 태우고 다닌다고 해요. 밤에 한두 명 탄 고속버스 타보신 적이 있을까요? 으스스하게 무서울 것도 같은데요. 자, 오늘은 심야 고속버스 막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어떤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숨 작가의 단편소설 막차입니다. 그녀는 지금 서울에 어떤 급한 일 때문에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밤 막차를 타고 가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막차 김숨. 고속버스의 승객이라고는 고작 넷뿐이었다. 수은옥과 남편, 그리고 일행이 아닌 남자 둘. 고속버스가 출발하기 10여 분 전부터 그녀와 남편은 운전석 줄 다섯 번째 칸을 나란히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고속버스가 터미널을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들어서도록 남편은 질끈 내려 감은 눈을 뜨지 않았다. 히터를 한껏 틀어놓아 고속버스 안 공기는 덥고 건조했다. 아직 2월 중순이라 히터를 꺼버리면 손발이 금세 시려울 것이었다. 눅눅한 걸레 냄새와 쉬어터진 김밥 냄새, 지려진 어물 국물 냄새가 뒤섞여 맡아져 그녀는 벌써부터 멀미를 느꼈다. 알루미늄 포일을 구길 때 나는 소리가 아까부터 그녀의 뒤쪽에서 들려왔다. 멀어도 어지간히 멀어야지요. 어지간히. 그녀는 의자 등받이가 박제한 거북의 등딱지만큼이나 딱딱해 영 불편했다. 어딘가 풀린 관절처럼 헐거워졌는지 의자는 그녀가 뒤척거릴 때마다 끼 비명을 내질렀다. 그렇다고 촐싹 다른 의자로 바꾸어 앉아야 할 만큼은 아니었다. 그녀의 앞뒤로 빈 의자에 얼마든지 있었지만 별반 나을 것 같지도 않았다. 일반인 데다 오래된 고속버스였다. 그렇지 않아도 고속버스는 탈수 중인 세탁기만큼이나 흔들림이 심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미선 엄마가 머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녀는 차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콜타르를 바른 듯 검게 번들거리는 차창에서 남편의 얼굴을 찾았다. 그녀의 얼굴 뒤로 남편의 옆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의 옆얼굴은 물속에 가라앉은 돌덩이처럼 붓고 일그러져 보였다. 뭉툭한 턱 아래로 손을 들이밀고 들추면 이끼 뭉치 같은 다슬기라도 두어 달라붙어 있을 것 같았다. 못 받아도 2만 5천 원은 받을 텐데. 남편은 그러나 아무 대꾸가 없었다. 사뭇 다른 비정원에 다니는 것 같더니만 전화까지 해왔지 뭐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선 엄마한테 오늘 오라고 할 걸 그랬어요. 알루미늄 포일을 구기는 소리가 계속 들려와 그녀는 고개를 뒤쪽으로 돌렸다. 빈 의자들 넘어 비죽 튀어나온 검은 머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의자들에 가려져 얼굴과 몸이 전혀 보이지 않아 가발이라도 걸쳐놓은 것 같았다. 하기는 그렇게나 느닷없이 전화 올 줄 알았나요? 그때 정전인가 싶게 고속버스 실내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환하게 켜져 있던 조명들이 일제히 꺼져든 것이다. 그녀는 무릎 위 가방 지퍼를 더듬더듬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핸드폰을 찾아 꺼냈다. 혹시나 부재중 전화가 걸려왔나 살폈지만 한 통도 와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도로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전화가 온 게 몇 시였대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대꾸가 없었다. 뉴스를 하고 있었으니까 7시가 조금 넘어서였을 거예요. 전화기가 울릴 때 그들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어와 지진 무청을 입속에서 씹다 말고 전화를 받았다. 무청은 쓴맛이 우러나도록 씹어대야 할 만큼 질겼다. 아들이 전화했다. 며느리가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아들은 울먹이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자마자 뱉어버리려던 무청을 얼떨결에 삼키고 말았다. 무청은 위와 청자를 거치는 동안 삼실만큼 질긴 섬유질만 남아 내일이나 모레쯤 화장실에서 무더운 애를 쓰게 할 것이었다. 며칠 전 통화할 때만 해도 반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반년은요. 며느리 대장에서 처음 암덩어리가 발견된 것은 5년 전이었다. 수술과 항암치료 덕분에 근 1년은 별탈 없이 완치되는가 싶더니 재발되었다. 또다시 항암치료를 받는 와중에 암은 자궁과 위, 폐로도 번졌다. 기적조차 바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며느리는 입원과 퇴원을 출퇴근하듯 반복했다. 퇴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무섭게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며느리가 또다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 한 달쯤 전이었다. 그녀는 그 소식이 새삼스럽게도 밥을 굶도록 절망적이지도 않았다. 이번이 한두 번도 아니고 며느리가 어느 지경으로 악화됐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당장 서울로 올라가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녀는 대성떡집 딸내미의 머리를 깎이고 있었다. 40살이나 먹은 그 집 딸내미는 정신지체가 있었다. 먹성만은 성하다 못해 지나쳐 몸집이 거인처럼 컸다. 그녀와 46년 개띠 동갑인 대성떡집 여자는 어딜 가든 그 딸을 그림자처럼 데리고 다녔다. 자신이 죽으면 관속까지 데리고 들어갈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죽어 썩어드는 육신이어도 어머니인 자신 곁이 동기간 곁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나을 거라는 게 그 이유였다. 동기간이 뭔 소용인가? 서로 뜯어먹을 거나 있어야 붙어 살라고 하지. 남보다 못하다. 남보다. 관속까지 데리고 들어가게 딸내미 발목까지도 깎아달라던 대성떡집 여자의 농이 문득 떠올라 그녀는 피식 웃음이 났다. 관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면 어디 발목까지만 깎아도 될까? 남산만한 그 배는 어쩌고? 그녀는 쓸데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떨쳐버리려 고개를 저었다. 갈 때가 되면 그렇게 급하게들 가더라고요. 하기는 반년을 더 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본 며느리의 모습이나 떠올려보려다 그것도 쓸데없는 짓 같아 그만두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에게나 반년이 의미 있을까? 그녀는 늙은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스스로가 늙은이라는 생각이 그다지 들지 않았다. 늙은이는 무슨? 이른이나 되어야 늙은이 대접을 받을까? 안방불을 켜둔다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그녀는 목에 두른 스카프를 풀었다. 고속버스 안 공기가 더워서인지 스카프가 아까부터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다. 텔레비전 코드는 뺐대요? 코드를 빼두는 거랑 꽂아두는 거랑 전기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내가 밥솥 코드는 뺐던가? 하루 이틀 비울 것도 아니고 집을 나서기 전 둘러보지 않은 게 그녀는 뒤늦게 후회되었다. 밥솥에는 밥이 기껏해야 반 공기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밥알들은 누렇다 못해 꾸덕꾸덕 말라있을 것이다. 그의 나이가 몇이더라? 그나저나 가스밸브는 제대로 잠갔던가? 며느리 말이에요. 쥐띠니까
그녀는 며느리 나이가 39살인지 40살인지 정확히 가늠되지 않았다. 1월생이라고 했어요. 생각해봐요. 엄동설 안에 태어난 쥐가 뭐 그렇게 복이 있겠어요. 얼어 죽고 굶어 죽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아들과 며느리를 결혼시키기 전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북 제천까지 가서 궁합과 사주를 보았다. 개원 중 한 명이 마침 임용고시를 앞둔 딸의 운수를 보러 간다기에 겸사겸사 따라간 거였다. 그때 그 점쟁이가 그럽디다. 며느리가 40살 이후로는 두 다리 쭉 뻗고 누워 세상 근심, 걱정 내려놓고 편하게 살 팔자라고요. 그러고는 더 볼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뭔 소린가 했더니 40살까지밖에 못 살 거라는 소리였지 뭐예요. 생각해봐요. 세상 근심, 걱정 내려놓고 두 다리 쭉 뻗고 눕는다는 게 뭔 소리겠어요? 그녀는 순간 소름이 끼쳐 입을 다물었다. 저녁을 짜고 급하게 먹은 탓에 목이 마르기도 했다. 무청이 식도와 위에 뱀처럼 길게 걸쳐져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겉도 모르고 뭔 팔자를 그렇게나 기막히게 타고났나 했지 뭐예요. 그녀는 말끝에 입가가 떨리도록 한숨을 내쉬었다. 두 다리가 퉁퉁 붙도록 남 머리나 매만져야 하는 내 팔자를 생각하면 얼마나 복받은 팔자냐. 며느리 될 여자를 두고 시샘까지 하지 않았나. 당신은 어땠는지 몰라도 나는 처음부터 그 애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녀는 그 말이 처음 내뱉는 말이 아님을 잘 알았다. 그 말은 아들 내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 전부터 헐거워진 틀니처럼 불쑥불쑥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내내 그녀의 입속에 거북살스럽게 들러붙어 있다가 내가 어디 한두 사람 상대해봤는가? 이속저속 별별 속을 다 겪어보지 않았는가? 그녀는 자신이 사람 보는 눈만은 누구보다 틀림없다고 믿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끝에 가서는 결국 아닌 적이 한두 번이었나? 고속도로에 들어서고 처음 나온 휴게소를 고속버스는 그냥 지나쳐갔다. 밤 9시가 가까운 시간이라서인지 고속도로에는 차가 드물었다. 100만 원을 해다 준 게 언제였나? 그녀는 아들에게 100만 원을 해다 준 게 문득 떠올라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가 100만 원을 해다 준 게요. 남편은 그러나 여전히 아무 대꾸가 없었다. 눈 한번 뜨지 않은 걸 보면 잠든 것인지도 몰랐다. 하기는 묻는 말에 속 시원히 대꾸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던 위인이던가. 남편은 그녀가 어쩌다 한마디를 건네도 묵묵부답으로 그녀의 속을 터지게 했다. 아들이 군대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극성스럽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발작적으로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부어댔지만 그녀는 그것도 다 한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번 입원했을 때니까 5달 전이겠네요. 5달 전 그녀와 남편은 서울에 다녀왔다. 폐까지 퍼진 암이 심해져 며느리가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였다. 그녀는 사실 그것이 마지막 입원이 될 거라고 지레짐작했다. 때마침 한 달에 5만 원씩 부어오던 2년짜리 정기적금이 마침 만기였다. 은행에서 적금 탄 돈을 찾아오면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부화가 치밀었다. 남편 모르게 부어온 적금이었다. 그 돈을 고스란히 병원비로 쓰게 되리라고 짐작이나 했던가. 더구나 가망도 없는 며느리의 병원비로. 100만 원이 어디 적은 돈인가요? 상훈인 그것밖에 안 해왔나 서운해하는 눈치더라고요. 1000만 원은 싸들고 올라올 줄 알았나 봐요. 100만 원을 주고 내려오던 날 아들 상훈은 밤늦게 전화를 걸어왔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다. 글쎄 딸이 그 지경이 되면 미장원이라도 내놓아 살리려 하지 않겠냐고 합디다. 아들은 30분 가까이 전화를 끊지 않고 그녀에게 서운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1,000만 원은 있어야 된다는 말도 해왔다. 3,000만 원 가까이 탄 보험료는 벌써 바닥이 났다고 했다. 있는 곳이 술집인지 전화기 너머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은 부산 출장 중이라고 했다. 전국 서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수금을 하느라 아들은 출장이 잦았다. 가망 없는 며느리 살리자고 미장원까지 내놓을 수야 없잖아요. 외아들이자 외자식인 상훈이 서울로 올라간 것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였다. 대학교 선배라는 사람의 소개로 출판사 영업부 사원으로 취직이 되어서였다. 기껏 영업일을 하자고 서울까지 부득부득 기어 올라가나 못마땅하고 미덥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다. 붙들어 앉혀놓는다고 해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서울로 올라간 지 12년 만에 겨우 제 집이라고 빌라를 장만하더니만 며느리의 대장에서 덜썩 암덩어리가 발견되었다. 빌라라고 해야 겨우 15평밖에 안 되었다. 그것도 순전히 모아둔 돈으로만 장만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올려보낸 돈을 보태고도 모자라 은행에 융자까지 얻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때도 적금 탄 돈 500만 원을 올려보냈고 아들은 그 돈이 자신이 바라던 것보다 적었는지 서운해했다. 아들 통장으로 입금했다고는 하지만 며느리는 500만 원을 고맙게 잘 받았다는 전화 한 통 그녀에게 걸어오지 않았다. 아들이 빌라로 이사하고 한 달쯤 지나 그녀는 남편과 서울에 다녀왔다. 때마침 친정 쪽 조카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어서 겸사 다녀온 것이었다. 아들이 장만했다는 빌라를 둘러보면서 그녀는 기쁨보다는 실망이 앞섰다. 어떻게 생긴 집이 네모 반듯하지가 못하고 각이진 데다 거실 창문을 열면 고가도로가 보였다. 온갖 차들이 수도 없이 지나다니는 고가도로였다. 그 집에서 한 1년만 살면 없던 병도 저절로 생기겠다는 말이 신물처럼 올라오는 것을 그녀는 꾸역꾸역 되삼켜야만 했다. 베란다는 세탁기밖에 들여놓지 못할 만큼 좁았다. 저녁으로 식당에서 1인분에 8,000원인가 하던 돼지갈비를 구워 먹으면서 아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재개발을 꿈꾸었다. 그녀는 500만 원을 보태주고도 시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내내 며느리의 눈치가 보이기만 했다. 그녀는 그래도 그때가 호시절이었던 듯 새삼스럽게 추억되었다. 돼지갈비가 타면서 피어오르던 자꾸만 그녀의 얼굴을 덮쳐오던 거무스름하고 기름진 연기가 그립기까지 했다. 설사 미장원까지 내놓아 살려놓는다고 해도 지들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리기나 할 거래요? 상고까지 나온 남편은 일평생 이렇다 할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다. 여태껏 먹고 산 것도 아들을 대학교까지 가르친 것도 장가 보낼 때 3천만 원 넘게 전세금이라도 마련해 준 것도 그녀가 그나마 미장원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가능했다. 그래봤자 동네 미장원이었다. 자식이라고는 상훈뿐이어서 그렇지 그녀는 그 아래로 한 명만 더 있었어도 어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그녀가 맞선으로 만난 남편과 선뜻 결혼을 결심한 것은 오로지 상고를 나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 그녀가 처녀 때만 해도 대학은커녕 상고도 나오기가 쉽지 않았고 상고만 나와도 공무원으로 곧잘 취직이 되었다. 남편의 동창 개원들만 해도 공무원이 여럿이었다. 시청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장까지 지낸 개원도 있지 않은가. 1년에 고작 두 번, 그것도 명절에나 겨우 용돈하라고 5만 원 아니면 10만 원밖에 내놓지 못하는 것들이. 그게 다 내가 미장원을 해서 그래요. 요즘 세상에 동네 미장원을 해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녀가 미용 기술을 배운 것은 상훈을 낳고 1년쯤 지나서였다. 배워둬 나쁠 것이 있을까 싶어 익힌 기술이 평생 남편을 먹여 살리게 될 줄은 몰랐다. 남편은 여자를 밝히는 것도
그렇다고 술이나 노름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다. 성격도 온순한 편이라 그녀가 아무리 잔소리를 퍼부어도 욕설 한번 내뱉은 적이 없었다. 그러고 보면 남편은 깔끔하게 자신의 입성을 차리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한 가지도 없는 위인이었다. 막차가 끊겼으면 택시라도 잡아타고 서울로 올라가야 할 판에 남편은 별 구김도 없는 기지바지를 다림질까지 해서 차렵지 않았는가. 그녀 속을 태우려고 작정하고 나선 듯 손수건까지 다림질해 외투주머니에 챙겨넣었다. 기우뚱 가라앉은 배에서 뛰어내리듯 허둥거린 것은 그녀 자신뿐이었다. 혹시나 막차가 끊길까 택시를 1초라도 서둘러 잡아타려고 도로까지 뛰어내려가 팔을 부러진 갈대줄기마냥 흔들어댄 것도. 어제 오늘 손님이 달랑 한 명뿐이었다고요. 그것도 파마 손님이 아니라 염색 손님이요. 염색을 해주고 얼마나 받는다고. 고등어 한 손 사고 달래 한 묶음 사니까 그 돈이 다 날라갑디다. 그녀는 고속버스 앞쪽에 달아놓은 전자시계를 올려다보았다. 한참 달린 것 같은데 고속버스가 출발한 지 기껏 4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된장국이나 한번 끓여 먹을까? 별 향도 없는 달래가 2,000원씩이나 할 건 뭐래요? 내일 아침 된장국에 넣으려고 산 달래였다. 기껏 다듬어 놓은 달래는 비닐봉지 안에서 짓물러질 것이었다. 고등어 지진 것도 반이 더 남았다. 그녀는 차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언제 나타났는지 고속버스가 한 대 그들이 탄 고속버스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혹시나 사람이 몇 명이나 타고 있을까 궁금해서 그 고속버스 안을 유심히 둘러보았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도 그 고속버스는 대낮처럼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저 고속버스에는 글쎄 사람이 한 명도 없지 뭐예요? 한 사람도요. 어디서 올라오는 고속버스인지 몰라도 어떻게 한 사람도 안 탔을까? 별일이라는 듯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솔직히 고속버스에 한 사람도 타고 있지 않은 사실이 그다지 신기하지 않았다. 저녁도 훨씬 지난 밤인데다 주말이 아니라 평일이었다. 월요일이나 금요일도 아닌 화요일이지 않은가. 게다가 그녀와 남편이 타고 있는 고속버스에도 승객이 고작해야 4분이었다. 저녁 때 아들의 느닷없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면 고속버스는 두 사람을 달랑 태우고 고속도로를 6시간이나 달려갔을 판이었다. 설마 아니 한 사람도 안 탔을까? 잠든 것이 아니었는지 남편이 불쑥 대꾸를 해왔다. 여태껏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걸까? 정말이지 속을 알 수 없다니까. 그녀는 남편을 흘낏 바라보았다. 남편의 두 눈은 감겨 있었다. 한 사람도 안 탔다니까 그러네요. 묵묵부답이던 남편이 대꾸해온 것이 은근히 반가워 그녀는 일부러 더 그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그녀는 정신나간 여자처럼 혼잣말을 중얼대는 듯한 꺼림칙한 기분이 들던 참이었다. 옆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는 남편이 생판 남처럼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운전사 말고는 한 사람도 안 탔다니까 그러네요. 아무리 그래도 누군가는 탔겠지. 남편은 고집스럽게 중얼거릴 뿐 감은 눈을 뜨려고 하지 않았다. 타긴 누가 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탔는 걸? 그녀는 짜증이 치밀어 핏대를 세웠다. 틀림없이 누군가는 탔을 거야. 남편 목소리가 잠꼬대처럼 늘어졌다. 뭐라고요? 틀림없이. 틀림없기는 뭐가. 그녀는 한마디 쏘아붙이려다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두었다. 엉뚱한 소리를 하려거든 차라리 대꾸를 하지 말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나. 텅 빈 고속버스는 그들이 탄 고속버스를 추월하더니 조금씩 멀어져 한 점 빛으로 반짝거리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와 남편이 탄 고속버스가 그 어둠을 향해 전조등 불빛을 무심히 내쏘았다.
염색약 냄새가 왜 그렇게 역겨운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얼굴은 꼭 말라 비틀어진 감자만 같았다. 상훈을 낳은 뒤로 짙게 낀 기미는 막 돋아나기 시작한 싹들만 같았다. 독을 품은 보라색 싹들이 금방이라도 무성하게 자라나 얼굴을 뒤덮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염색약 냄새만 맡으면 속이 뒤집어져서 흰죽으로도 달래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염색 손님을 안 받을 수도 없고. 탈수된 수건들을 널지 않았다는 것을 문득 깨닫고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저녁을 먹고 나서 논다는 걸 그만 깜빡했다. 하긴 수건 널 정신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고 서른 장은 넉넉히 되는 수건을. 아무리 빨라야 닷새 뒤에나 내려올 수 있으리라. 그동안 수건들은 세탁기 안에서 악다구니 쓰듯 뒤엉킨 채 큼큼한 냄새를 풍기면서 썩어갈 것이었다. 하도 빨아대 그녀의 살가죽만큼이나 거칠고 빳빳해진 수건들이었다. 한 장에 2,000원 할까 말까 한 수건들을 한번 싹 바꾼다 하면서도 그녀는 바꾸지 않고 있었다. 하루에 고작 2-3업밖에 안 드는 손님들을 위해 수건을 바꾸는 것이 괜한 헛수고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친정 식구들이 죄다 와 있겠지요? 그녀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아무래도 어렵기만 했다. 결혼식 때도 큰 손녀 돌 때도 시댁 식구들보다 더 난리를 치지 않았나. 부동산 여자가 그러던데 늙어서 세 가지만 있으면 산다지 뭐예요? 그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중얼거렸다. 하나가 돈이고 또 하나가 딸이고 또 하나가 종교라지 뭐예요? 독을 품은 보라색 싹들로 뒤덮이는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다. 우리한테는 그 셋 중 하나도 없지 뭐예요. 돈도, 딸도, 종교도요. 그 고속버스예요. 전멸하는 불빛처럼 사라진 지 10분이나 지났을까. 그녀가 감았던 눈을 도로 떴을 때 그 고속버스가 어느 결에 나타나 그들이 탄 고속버스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아까 그 고속버스요. 그 고속버스는 여전히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한 사람도 태우지 않은 그 고속버스 말이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그 고속버스 안을 아까보다 더 유심히 둘러보았다. 그러나 역시나 그 고속버스에는 한 사람도 타고 있지 않았다. 운전기사도 없이 유령처럼 내달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까지 했다. 정말 한 사람도요. 아까와 달리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해오지 않았다. 그새 잠든 것인지도 몰랐다. 너무 바짝 붙어서 달리고 있어서인지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그 고속버스에 타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 고속버스 안에 남편과 그녀 자신 그렇게 단둘이 타고 있는 것만 같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마냥 그렇게 흔들리면서 실려갈 것만 같은 빈 의자들과 함께 우리는 그저 죄인처럼 죽은 듯이 있다가 내려오자고요.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낮춰 중얼거렸다. 죽은 듯이요? 그녀는 더 낮게 중얼거렸다. 그게 어디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서인가요? 그녀는 일껏 목소리를 낮춘 게 무색해지도록 항변하듯 말했다. 어디 지은 죄가 있어서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녀는 원망과 포기의 심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남편을 흘겨보았다. 하기는 저 인간이 어디 세상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인 적이 있던가. 신문과 뉴스에서 몇 날 며칠 떠들어대는 얘기에도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없는 흑살이 깍대기 같은 위인이 아닌가. 그녀는 차창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려다 말고
자신들과 대각선으로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잠들었는지 그 남자는 고개를 잔뜩 수그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괜히 그 남자가 자신이 중얼중얼 내뱉는 말을 다 엿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그 남자뿐만 아니라 뒤쪽에 앉은 또 다른 남자도 운전기사도 오로지 남편만이 자신이 짓거려대는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런데 저희는 뭔 일로 이 밤에 서울까지 올라가는가?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한들 가까운 누군가가 죽고 사는 문제 때문은 아니리라. 며느리가 자궁을 드러내던 날 안싸더니 그럽디다. 암이 자궁까지 퍼져 며느리가 불가피 수술을 받던 날 그녀는 혼자 첫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갔다. 깜깜한 새벽에 밥 한 술 못 두고 집을 나섰는데도 서울 터미널에 도착하자 대낮이었다. 수술은 마취와 회복 시간까지 합쳐 6시간도 넘게 걸렸다. 며느리가 수술을 받는 동안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안사동과 함께 대기실을 지켜야 했다. 딸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흐느끼던 안사동과 달리 그녀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억지로라도 눈물을 쥐어 짜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화장실에서 수돗물이라도 받아 눈 밑에 묻혀와야 하는 것은 아닌가. 괜히 안사돈의 눈치가 보이고 민망스럽기까지 했다. 우리가 하도 지은 죄가 많아서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 딸이 그 벌을 대신 받는 거라고요. 기어이 우리라고 합디다. 우리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 탓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세를 바꾸려 몸을 뒤척였다. 꼭 내 탓을 하는 것 같았다니까요.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지만 그녀는 이상하게 그다지 화가 치밀지 않았다. 엊그제까지도 그 생각만 하면 안사돈을 향한 악감정이 구취처럼 치솟았으면서 그랬다. 슬슬 잠이 왔지만 그녀는 잠들고 싶지 않았다. 아들에게서 언제 전화가 걸려올지 몰랐다. 고속버스가 터미널을 출발한 지는 1시간 20분이 조금 지나 있었다. 얼마나 길고 긴 밤이 되려는지 시간은 한없이 더디게 갔다. 터미널에서 내리면 택시를 타야겠지요? 그녀는 아무래도 자신의 혀가 다 닳아 없어지도록 중얼거려야만 고속버스가 목적지인 서울 터미널에 도착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나 도착하니까 지하철이 끊겼을 거예요. 하기는 지하철이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 찾아가겠어요. 당신이나 나나 무슨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아는 것도 아니고. 혀가 닳는 것으로 모자라 어금니들이 뿌리 뽑혀 들썩거리도록 중얼거리고 나서야 이 극성맞은 입이 저절로 다물어지려나. 그 해까지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녀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입 밖으로 토해진 말이었다. 며느리가 왜 셋째를 가졌었잖아요. 남편에게 언젠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 척 그녀는 불어 시침을 뗐다. 6년 전인가? 내 생일 때 애들이 한 달 전부터 내려온다고 해놓고 못 내려왔었잖아요. 그때 애를 지웠나 보더라고요. 어쩐 일로 내 생일을 다 챙기나 불안하더니만. 하기는 기껏 챙긴다고 해야 밤늦게 내려와서는 아귀찜이나 오리고기를 사주고 다음날 아침 먹기가 무섭게 올라가기 바빴겠지만 말이에요. 아침 먹은 설거지나 어디 속 시원히 해놓고 올라가나요? 구정물만 겨우 면한 설거지. 빠듯한 월급으로 애 둘을 키운다는 핑계로 며느리가 언제 버젓한 생일 선물을 안겨줬던 적이 있던가. 오늘 밤을 못 넘길 거라는 며느리를 두고 별일까지 죄다 끄집어내는구나 싶으면서도 그녀는 그것을 거리가 너무 먼 탓으로 돌렸다. 거리가 한두 시간만이어도 할 이야기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얼마든지 가릴 수 있었으리라. 사내였어요. 손녀만 둘이라 그녀는 한동안 며느리가 상의 한마디 없이 애를 훌딱 지워버린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설사 며느리가 상의를 해왔다 한들
나으라는 소리를 선뜻 건네지 못했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저 먹을 건 가지고 태어난다고들 하지만 자식 셋을 감당하기가 어디 그렇게 만만하겠는가? 글쎄, 태어나지도 못할 애의 태몽을 내가 꾸었지 뭐예요? 태어나지 못할 애의 태몽을요. 아들 상훈의 태몽은 가물가물한데 그녀는 그 태몽만은 방금 꾼 꿈처럼 생생했다. 16살 때 떠나온 고향집 뒷산에 올라갔다가 새끼 호랑이를 한 마리 주워가지고 내려오는 꿈이었다. 꿈에 죽은 친정어머니뿐 아니라 친정어머니보다 더 일찍 죽은 당숙모도 보였다. 그녀가 보물단지처럼 꼭 끌어안은 새끼 호랑이가 탐이 나는지 당숙모는 그녀를 졸졸 따라오면서 자꾸만 새끼 호랑이를 달라고 했다. 내가 주운 새끼 호랑이를 자꾸만 달라지 뭐예요? 자꾸만요. 그래서 한번 안아만 보라고 새끼 호랑이를 당숙모한테 홀딱 건네주었지 뭐예요? 그녀는 그다지 살갑지 않은 당숙모가 꿈에까지 나타나 새끼 호랑이를 빼앗아갔나 싶어 주근이가 괜히 밉고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 양반이 살아생전에도 그렇게나 욕심이 많았지. 당숙모는 읍내에서 어물전을 해 돈을 꽤나 만지고 살던 이였다. 딸만 넷을 낳은 친정어머니와 달리 아들을 다섯이나 낳아 그 유세도 보통이 아니었다. 아들들 호강에 겨워 말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아들들에게 재산을 다 뜯기고 술집 마담이 된 딸에게 얹혀 살았다. 허우대 좋던 사위가 술집 여정업원과 바람이나 살림을 차리는 꼴까지 보고 나서야 허망하게 죽었다. 나는 태몽인 줄도 모르고 복권을 다 샀지 뭐예요? 생전 사지 않던 복권을 여섯 장이나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미장원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게 태몽인 줄 모르고 말년에 팔자가 필요한가 보다 했다니까요. 그녀는 말끝에 탄식을 내질렀다. 그 해까지 나왔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요. 상원이만 죽어나는 거지. 애가 셋이나 딸린 호라비한테 누가 시집을 온다 하겠어요. 버젓하고 안정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은 서울로 올라간 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번 직장을 바꾸었었다. 며느리를 만나기 전 반년 정도 백수로 지내기까지 했다. 아들은 그때 고시원에서 생활했는데 그녀는 다달이 고시원비를 올려보내야 했다. 100만 원 가까이 카드비까지 져 그것을 갚아주기까지 했다. 그래서인가 그녀는 출판사 영업일이라는 게 불안하고 영 믿었지가 않았다. 그래서 은근히 아들이 변변한 직장을 가진 여자와 결혼했으면 싶었다. 대단찮아도 자신처럼 생활비쯤은 벌 기술이 있거나 대릴 사이를 살더라도 처가 쪽이 돈품께나 있었으면 하고 바라기까지 했다. 며느리는 아들이 다니던 출판사에서 격리를 보던 여자로 첫 애를 낳고는 집에 들어앉아 살림만 하였다. 고작 살림이라는 주제가 아들이 청소기 한번 돌릴 줄 모른다면서 불평을 오죽해 댔는가. 그녀는 가방을 열고 인절미가 든 비닐봉지를 찾아 꺼냈다. 인절미는 아직도 차갑고 딱딱했다. 서울에 도착할 즈음에야 겨우 녹아있을 것이었다. 말랑말랑 녹으려면 내일 아침은 되어야 할 것이었다. 인절미를 괜히 싸왔다는 후회가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혹시나 해서 냉동실에서 인절미를 한 덩어리 꺼내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고깝고 괘씸하지 뭐예요? 그녀는 부시럭 소리가 나도록 인절미가 든 비닐봉지를 주물럭거렸다. 큰 손녀가 태어난 지 석 달쯤 되었을까? 한번 다녀갔으면 싶어하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그녀 혼자 서울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산후 우울증인가로 며느리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이틀 밤을 자면서 장을 받아 열무김치와 오이소박이를 한 통씩 담아주고 밑반찬도 서너 가지 만들어 주었다. 내가 제 집에 일하러 온 파출부도 아니고 계단을 다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현관문을 야멸치게 닫아버리지 뭐예요?
내가 친정어머니였어 봐요. 계단까지 따라 내려오다 못해 미안하고 고마워 택시라도 태워서 보냈을 거예요. 현관문을 어찌나 세게 닫았으면 계단 난간이 다 흔들렸겠는가. 냉장고 청소에 화장실 청소까지 해준 걸 생각하면 그녀는 한동안 잠을 자다가도 벼락을 맞은 듯 벌떡 몸이 일으켜졌다. 등신처럼 뭐 잘 보일 게 있다고 행주까지 삶아 널어놓고 왔을까. 이틀 밤을 자면서 얼마나 고단했으면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한 번도 안 깨고 죽은 듯이 잠을 잤겠는가. 현관문 닫히는 소리는 아직도 그녀의 귀 속에서 쟁쟁했다. 그녀는 그 뒤로 오기가 생겨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들 집에 다니러 가지 않았다. 내 집을 놔두고 뭐하러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잠을 자나 싶어서였다. 그래서인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들 집에 다녀온 게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다. 무능한 아들을 둔 탓이라고 생각하려 해도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그녀는 갈라져 나오는 목소리를 큼큼 가다듬었다. 내 돈 들여 차 비에 올라가서는 그런 대접이나 받다니. 고작 그런 대접이나요. 오죽 우습고 만만히 봤으면. 서너 전뿐이던 불빛들이 어느 순간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 대전인가? 그렇지만 벌써 대전일 리가 없었다. 아들에게서는 왜 전화가 없는가? 그녀는 아들의 핸드폰으로 한 번 더 전화를 넣어보려다 관두었다. 밤이 지나려면 아직 멀었다. 고속버스가 서울에 도착하고도 4대 시간이 지나야 밤은 겨우 물러갈 것이었다. 당신이 뭘 알겠어요. 그녀는 얼떨결에 고속버스 안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먹먹해진 귀가 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이 뭘 알겠느냐고요? 뭘? 여기가 어디쯤이래요? 굳은 염색 양만 같은 어둠 속에 박힌 불빛들이 가물가물 멀었다. 대전이나 지났나? 속으로는 아직 대전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대전만 지나도 반인데. 그녀는 차창을 괜히 손바닥으로 쓸었다. 서울이 대전쯤만 같아도 멀다 하지 않겠어요. 서울까지 꼬박 6시간이 걸리니 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는 서울이 가까워 오는 것이 그다지 달갑지 않았다. 아들만 아니었으면 생전 찾아갈 일이 없을 서울이 차라리 나설 엄두조차 나지 않을 만큼 멀었으면 싶었다. 휴게소에 한 번은 들르겠지요? 그녀는 인절미를 한 덩이 떼어 입속에 넣었다. 돌덩이처럼 무겁게 혀를 누르는 인절미를 우물우물 씹었다. 인절미가 품은 냉기가 허술한 어금니들을 시리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씹고 있는 것이 찹쌀 덩어리가 아니라 자신의 혀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불린 쌀을 빠 쪄낸 뒤 뭉쳐 콩가루를 묻혀낸 찹쌀 덩어리가 아니라 혀인 것만 같은. 그녀는 그럴 수만 있다면 혀를 씹어 삼켜버리고만 싶었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덜 씹힌 인절미를 꿀꺽 삼켰다. 그것까지 봐서 뭐 하겠어요? 기껏 삼킨 인절미가 되어올라오는 것 같아 그녀는 입안에 침을 끌어모아 삼켰다. 굳이 그것까지. 지켜본다 한들 서로 간에 뭐 할 말이 있을까. 1년에 두서 번 보던 사이라 뭔 정이 그렇게나 들었다고. 나도 그렇지만 며느리도 성격이 보통 쌀쌀한가? 남다른 정이 들었다고 해도 새파란 며느리가 병에 찌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어느 시어머니가 보고 싶겠는가? 차라리 날이 밝은 뒤에 출발할 걸 그랬어요. 첫 차를 타는 게 나을 뻔했다고요. 워낙에 거리가 있었으므로 그랬어도 아들과 친정 식구들이 이해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막차가 끊겼다고 해도 믿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막차나 탈 수 있었겠어요? 막차를 놓치기라도 할까봐 빚이라도 떼먹고 야반도주하는 사람들처럼 집을 나섰잖아요. 미용실 문이나 제대로 잠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서두른 것은 그녀 자신이었다. 태평하게 기지바지를 다림질하는 남편에게서 다리미까지 뺏어들면서 재촉하지 않았나. 그녀 자신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오늘 밤 안으로 도착한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녀의 두 눈이 저절로 감겼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요. 그녀는 자신의 몸속 뼈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무력감을 느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숨소리가 답답할 만큼 공기가 더운데도 발끝이 시렸다. 멀미를 하려는지 위가 약간 메스꺼웠다. 뭘 그렇게나. 뭘? 저봐, 누군가 타고 있잖아.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그녀를 깨우듯 남편의 항의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그저 저려오는 두 다리를 쭉 뻗고 눕고 싶기만 했다. 저기 저렇게 누군가 타고 있잖아. 저희가 뭔 소리를 하는 건가? 누군가 타고 있다니. 내가 그렇게나 이 말 저 말 물을 때는 일절 대꾸도 안 터니만 뒤늦게야 뭔 소리를 저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나? 내가 그랬지? 누군가는 타고 있을 거라고. 그 고속버스를 말하는 건가? 사람을 한 명도 태우지 않은 채 불을 환하게 밝히고 고속도로를 내달리던 그 고속버스가 또 나타났나? 환히 불을 밝히고 우리가 탄 고속버스와 나란히 달리고 있기라도 한 걸까? 내가 뭘 했어? 틀림없이 누군가는 타고 있을 거라고 했잖아. 남편의 말대로 그 고속버스에 누군가 타고 있기라도 한 걸까? 남편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누군가를 내가 미처 못 봤을 수도 있지 않은가? 미처 못 봤을 수도. 해야 할 말조차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편은 생전 가야 우습게 소리로라도 실없는 말 한마디 내뱉을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던가. 어디요? 그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억지로 눈을 떴다. 그렇지 않아도 그녀의 고개는 차창 쪽으로 비스듬히 돌려져 있었다. 어디? 반밖에 떠지지 않은 그녀의 눈에 흐릿하게 사람 모습이 들어왔다. 순간 그녀는 졸음이 확 달아나면서 헛것을 본 듯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어깨를 부들 떨기까지 하면서 미간에 주름이 잡히도록 두 눈을 치켜떴다. 그녀를 섬뜩하게 한 누군가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다. 그 누구도 아닌 차창에 비친 남편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화물 트럭이 한 대 그들이 탄 고속버스보다 앞서서 달리고 있을 뿐 그 고속버스는 아예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속은 기분이 들어 차창에 비친 남편을 흘겨보았다. 그러나 남편의 두 눈과 입은 이미 고집스럽게 닫혀 있었다. 저희가 치매도 아니고 생전 안 하던 헛소리를 짓거려 사람을 놀래키나? 한 사람도 안 탄 고속버스에 누군가 타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나 고집을 피우더니만 틀림없이 누군가는 타고 있을 거라고. 설마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낯선 사람으로 착각한 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착각한 게 민망해서는 내가 두 눈을 뜨기가 무섭게 얼른 두 눈을 감아버린 건 아닐까? 아무 소리도 안 한 듯 입까지 꾹 다물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은? 하기야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던가? 그게 보름 전이었나? 그녀가 부엌에서 찌개에 넣을 김치를 썰고 있는데 손님이 오셨다는 남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미장원에 딸린 살림집에 살고 있었다. 방 두 칸에 부엌과 화장실이 고작인 살림집이었다. 이틀 내내 커트 손님조차 없던 터라 그녀는 김치를 썰다 말고 미용실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파마 손님이길 바랐던 게 무색하게도 미용실에는 남편밖에 없었다.
죄진이처럼 미용실 구석에 숨듯이 서서는 거울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손님은요? 저기 손님이 계시잖아. 저기 어디요? 저기. 남편의 손이 공중부양하듯 허공으로 들어 올려지더니 거울을 가리켰다. 다름 아닌 거울 속 자신을. 거울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인지 거울 속 남편의 모습은 바위로 머리를 꾹 눌러놓은 듯 납작하고 일그러져 보였다. 난 또 다 저녁 때 파마 손님이 드나 했는데 웬걸요? 정말이지 염치라고는 벼룩에 간만큼도 없는 손님이 또 찾아왔네요. 반갑기는커녕 소금을 뿌려 쫓아버려도 시원찮을 손님이 말이에요. 당신이 저 손님 좀 쫓아버려요. 다시는 못 찾아오게 멀리 좀요. 멀리요. 멀리. 그녀는 거울 속 남편을 향해 세대에게 쏘아붙이고 부엌으로 갔다. 썰다만 김치를 마저 썰었다. 찌개를 끓이는 대신 기름을 잔뜩 두르고 김치 부침개를 부쳤다. 손님이 한 명도 들지 않는 미용실에 나와 텔레비전을 보면서 부침개를 뜯었다. 저희가 벌써 치매가 오는 건 아닐 테지. 하기는 적은 나이라고 할 수 있나? 남편은 그녀보다 다섯 살이나 많은 68살로 칠순이 내일 모레였다. 평생 먹여 살린 것으로도 부족해 치매 들린 꼴까지 보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아들에게서는 왜 전화가 없나? 며느리는 지금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두 손녀를 여태까지는 친정 쪽에서 돌봤지만 친할머니인 내가 데려다 돌봐야 하는 건 아닌가? 아들이 어떻게 두 딸까지 돌보면서 직장 생활을 할까? 아직 제 머리도 감지 못하는 어린 것들을. 차창이 비쳐 흔들리는 남편의 익숙하고도 낯선 얼굴에서 그녀는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대전은 벌써 지났을 테지요? 얼굴이 돌덩이처럼 굳는 듯해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꾹꾹 눌렀다. 그녀의 손은 그러나 얼굴보다도 더 단단히 굳어 마디들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 남들보다 더 써먹어 돼서인지 손은 그렇지 않아도 밤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저려왔다. 낮에 파마 손님을 세 사람만 받아도 숟가락 들기가 무서울 만큼 열 손가락들이 저리저리 떨린다는 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는가.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한번 올라가 볼 걸 그랬어요. 아들도 올라왔으면 싶은 눈치였지만 그녀는 모르는 척했다. 그날 올라갔다가 그날 내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루라도 붙어앉아 병간호를 해줘야 할 텐데 그러려면 못해도 이틀 밤은 영락 없이 자야 했다. 올라가는데 하루, 내려오는데 하루가 걸리니 나흘을 꼬박 미정원 문을 닫아야 했다.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미정원밖에 없는데 나흘 문 닫기가 어디 말처럼 쉽나요? 어디서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차비 또한 만만치 않았다. 차비는 그녀가 받는 파마값보다 5,000원이나 더 비쌌다. 100만 원 갖다 준 게 엊그제라고 해도 어디 그냥 갈 수 있나요? 20-30만 원은 들고 올라가야지. 입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금방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가망이 없다는 거야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녀는 말끝에 폐라도 토하듯 숨을 내쉬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지만 그 애가 그렇게 된 게 내 탓인지도 모르지요. 내 탓인지도요. 그녀는 며느리가 아들을 따라 처음 인사를 오던 날을 떠올리고 큰 애를 낳고 부은 얼굴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도 떠올렸다. 항암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흉하게 빠진 모습도 그리고 며느리 대신 꾸었던 태몽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는 여전히 차창에 비친 남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애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내 대신 그 애가 벌이라도. 그렇지, 벌이라도. 언젠가
남편의 동창 개원인 박찬세라는 이한테 돈 15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 아주 큰 돈이 아니라 마지못해 빌려주었는데 그 이가 그만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죽었다. 크게 설렁탕 식당을 냈다가 권리금마저 죄에 까먹고 술에 찌들어 살더니만 도로 한가운데서 트럭에 치여 즉사했다. 죽은 이와 함께 빚 150만 원을 묻어두려는 남편을 대신해 그녀는 그 돈을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았다.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녀는 혀에 엉겨든 머리카락이라도 떼어내는 심정으로 말했다. 나한테 떠밀었다는 걸 모를 줄 알아요? 빚 받아내는 일을 나한테 떠밀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구차스러운 일을. 당신은 내가 그 빚을 대신 받아내길 바랐던 거예요. 그 빚을 받아내려고 죽은 이의 집을 열 번은 넘게 찾아가지 않았나. 당신은 내가 어떻게든 그 빚을 받아내기를 바랐던 거잖아요. 결국은 죽은 이의 부인이 일을 다니던 식당까지 찾아가서는 기어이 받아내지 않았던가. 세상에 대한 모든 원망을 다 담아 쳐다보던 그 여자의 눈빛을 모른 척 해가면서까지. 그래놓고 당신은 기껏 나한테 벌을 받을 거라고 저주나 퍼부었어요. 기가 막히게도 벌을 받을 거라고요. 벌을. 죽은 이의 부인한테서 150만 원을 받아오던 날 저녁을 그녀는 잊을 수가 없다. 상훈이 별 취직 자리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그날 저녁 밥상에 올라와 있던 반찬들까지 세세하게 기억했다. 그것이 어제나 오늘 저녁 밥상이었던 듯. 그러니까 어제 오늘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어묵볶음, 가늘게 채 썰어 마요네즈로 무친 양배추, 콩나물 무침, 멸치액젓으로 간을 한 무생채. 묵묵히 밥을 먹던 남편이 밥상 위로 목을 길게 늘어뜨리더니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콩나물 무침과 무생채를 밥과 함께 숟가락으로 뒤적뒤적 비비던 참이었다. 무생채 국물을 흥건히 들이붓고서 벌을 받게 될 거야. 남편은 그리고 남은 밥을 마저 먹고 밥상을 떠났다. 네 아버지가 뭐라고 한 거냐? 그녀는 벌겋게 비벼진 밥을 숟가락으로 떠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아들에게 물었다. 못 들었어요. 아들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만 밥을 정신없이 입속으로 퍼놓느라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도 다 들었다. 뭐라고 한 거냐? 다 들으셨다면서요? 아들은 짜증을 냈다. 너는 뭐라고 들었냐? 어머니가 들은 대로겠지요. 안 그래요? 그러게 뭐라고 들었냐? 벌을 받게 될 거래요. 밥상을 떠나면서 아들은 마지못한 듯 말했다. 이제야 옥산 휴게소래요. 고속버스는 옥산 휴게소도 그냥 지나쳐 갔다. 그녀는 어쩐지 사람을 한 명도 태우지 않은 고속버스가 옥산 휴게소에서 쉬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불을 끄고 시동도 끈 채로 죽은 짐승처럼 납작 엎드려 있을 것만 같았다. 천안 휴게소에서나 좀 쉬려나? 그녀는 이상하게 슬프지도 막막하거나 절망적이기도 그렇다고 화가 치밀지도 않았다. 뒤숭숭 얽히고 설킨 여러 감정들이 드러내지고 뭐라고 딱히 설명할 길 없는 그 어떤 감정이 그녀의 머릿속뿐 아니라 그녀의 내장 밑바닥까지 그득 들어차 있었다. 그래서인가 그녀는 고속버스가 멈춰 서 있는 듯했다. 차창에 비친 남편의 얼굴만큼이나 그녀 자신도 내내 흔들렸으면서도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흔들림을 느끼지 못했다. 혹시 모르지요. 며느리가 고비를 넘겼는지도 말이에요. 그녀의 눈꺼풀이 서서히 감겼다. 그래봤자 오늘 내일일 거예요. 그녀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늘 내일이요. 깜빡 잠들었던 걸까?
무심히 차창을 바라보던 그녀는 화들짝 놀라 목 안에서 마른 비명을 내질렀다. 남편 얼굴이 차창에서 지워지듯 사라지고 없어서였다. 그녀는 주춤주춤 몸을 일으켰다. 휘둥그레 고속버스 안을 둘러보았다. 빈 의자들 뿐 고속버스에 그녀 말고 사람이 단 한 명도 타고 있지 않았다. 다른 승객 둘도 운전기사도. 고속버스가 시동이 꺼진 채 멈춰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휴게소 주차장이라는 것을 깨닫고서야 그녀는 겨우 안심하고 도로 자리에 앉았다. 이가 화장실이라도 갔나? 고속버스가 휴게소에 들렀으면 좀 깨울 것이지. 그나마 씨알 만큼도 남지 않은 정남이마저 떨어지게. 그러나 다른 승객들과 운전기사가 차례로 돌아오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기사 양반, 사람이 덜 탔어요. 고속버스에 시동이 걸리기가 무섭게 그녀는 운전기사를 향해 다급히 소리질렀다. 사람이 덜 탔다니까요. 운전기사가 그제야 비적비적 일어나 고속버스 안을 둘러보았다. 아주머니도 참, 누가 안 탔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직 안 탔어요. 아주머니 남편 말이에요? 심드렁하게 내뱉은 말끝에 운전기사가 트림을 늘어지게 했다. 글쎄 그렇다니까요. 아주머니 혼자 아니었어요? 혼자요? 그녀는 입을 셀쭉 내밀었다. 아주머니 혼자였던 것 같은데. 운전기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다 운전석으로 가서 앉았다. 금방 올 거예요. 금방. 하지만 10분 가까이 지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시동이 걸려 있어서인지 고속버스가 당장이라도 출발할 것만 같아 그녀는 불안하기만 했다. 아들로부터도 당장 전화가 걸려올 것만 같았다. 출발해요. 운전기사가 협박조로 소리를 질렀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내가 가서 금방 찾아올게요. 그녀는 운전기사의 욕설 섞인 불평을 뒤로하고 고속버스에서 다급히 내렸다. 남편은 그러나 휴게소 화장실에도 식당에도 편의점에도 없었다. 커피 자판기 주변도 살폈지만 남편을 찾지 못했다. 남편이 돌아올까 싶어 고속버스 쪽으로 걸음을 내딛던 그녀는 스스로도 모르게 우뚝이 멈추어 섰다. 유난히 불을 환하게 밝힌 고속버스가 그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를 유령처럼 내달리던 그 고속버스인 듯 싶었다. 승객을 한 명도 태우지 않고. 그 고속버스는 타고 갈 사람을 기다리듯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다. 그녀와 남편이 여태 멀미가 나도록 타고 온 고속버스는 그 고속버스 뒤쪽에 그림자처럼 어둡게 서 있었다. 그녀는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 고속버스에 올라타고 싶었다. 그 고속버스가 달려가는 곳까지 무작정 따라갔으면 했다. 문이 닫히는가 싶더니 그 고속버스가 앞쪽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나왔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바람을 맞으면서 우두커니 선 그녀를 치받기라도 할 듯 지나갔다. 누군가 타고 있다던 남편의 말이 불현듯 떠올라 그녀는 고개를 치켜들어 고속버스 안을 살폈다. 한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가가 바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남편 말대로 그 고속버스에 누군가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남편 말대로 누군가, 그 고속버스가 유유히 휴게소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들어서는 것을 그녀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누군가, 유령인가 싶게 호련히 타고 있던 누군가가 하필이면 남편과 닮아 있어서다. 그녀가 깜빡 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 옆자리에도 휴게소 어디에도 없던 남편과 몹시. 혹시나 그 사이 남편이 돌아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고속버스 쪽으로 서둘러 걸음을 떼었다.
뭐죠? 마지막이 와서 이런 반전이 숨어 있을 줄이야. 저도 깜짝 놀라지 뭡니까. 남양 특집 호러 서스펜스 스릴러 물인듯 싶습니다. 저는 여자가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했던 말에 집중하느라 다른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더 충격적인데요. 이 내용부터 우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전기사 말처럼 처음부터 여자는 남편과 고속버스를 같이 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어쩌면 남편이 치매가 아니라 여자가 치매가 아니었을까 하는 가정입니다. 깜빡깜빡하는 치매 같은 거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바지를 다리고 있던 남편을 퇴근해서 같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혼자 나온 거죠.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남편이 치매라서 집에 두고 혼자 왔다는 가정이 가능한데 이 경우엔 첫 번째 가정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소름 돋는 것인데요.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남편이 항상 옆에 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늘 옆에 있다가 없어지면 한동안은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듯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언제나 여자의 신세 한탄이나 잔소리를 들어주던 늘 묵묵하고 말없던 남편이 사라진 지금 그가 너무나 생각나기 때문에 마치 옆에 있는 듯이 대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게 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떤 가정이든 여자가 지금 그렇도록 정신이 없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고속버스에서 내내 여자가 한 말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아, 정말 자식에 대한 육아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끝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녀를 한 명에서 둘, 셋 정도 낳아서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 아이를 언제까지 내 품 안에서 키워야 할까? 몇 살까지 양육이란 이름으로 거두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요. 서양에선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혼자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것이 일종의 세상을 살아가는 룰이라고 하잖아요. 영화에서도 보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애들을 보면 찐따라고 놀리기도 하죠. 그런데 동양 사회에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자식을 품고 사는 게 일반적인 룰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양보해서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과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아도 된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서양과 우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굳이 변명을 한다면요. 하지만 대학을 모두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고 결혼을 해서까지 부모의 양육을 바라는 건 좀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식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직장이 있든 없든 부모는 무한 양육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늘 잘해주지 못함에 대해 자식에게 죄책감과 어떤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 부자 부모였다면 너에게 더 멋들어진 인생을 살도록 지원해줬을 텐데 내가 많이 배운 부모였다면 너에게 더 넓은 세상을 가르쳐주는데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돈이 많았다면 네가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큰 도움이 되어주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늘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의 아들도 그렇잖아요. 여자가 미장원을 해서 몇 년을 모아 만든 적금을 타서 그렇게 만든 100만 원을 들고 며느리 병원비에 보태라고 주었을 때 한 돈 천 정도는 줄 줄 알았던지 술 먹고 전화해서는 섭섭하다고 하고 아들이요.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뭐가 불만인지 시어머니가 자기 산후 수발 힘겹게 다 들어주고 내려갈 때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현관을 나서기도 전에 문을 꽝 닫아버리니 아, 자식 낳아 기른 부모가 무슨 죄인이라도 된 듯 싶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양육을 해줘야 할까요? 막말로
대학 들어갔으면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학 등록금 좀 보태주시는 것을 받는 정도까진 인정하겠다니까요. 알바할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한다는 조건으로요. 하지만 거기까지죠. 그 이상을 바란다면 좀 나쁜 자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 낳은 게 무슨 형벌인가요? 결국엔 자식들 제대로 안 풀리는 것까지 부모의 잘못이라고 죄의식 심어주고 화풀이하면 그놈의 자식들은 앞으로 일이 잘 풀린답니까?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좀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 같다고 스스로 벌을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남편과 아들, 며느리가 밉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특히 자식들은 부모 탓 좀 하지 맙시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가 될 텐데요. 결국 내가 전가한 책임은 나에게 돌아오게 마련이에요. 그러니 남탓 말고 스스로 열심히 사는 게 최선입니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작품은 김수문 작가의 단편소설 막차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